선풍기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덕분에 먼지가 1도 없어. 1년 만에 먼지가 이만큼? 그대로 쓰면 먼지는 먼지대로 먹게 되어 단명할 것 같네요. 간편하고 효과있게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풍기를 분리해줘야 하는데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확인한 후 분리해주세요. 저희 제품의 경우 이 부분의 나사를 빼주고 커버를 돌려 빼주면 분리 성공. 선풍기 망을 보면 먼지가 사이사이 끼어있어 닦을 때 구석구석 닦아줘야 하는데 이때 스펀지에 칼집을 내어주고 칼집 보니까 칼집 삼겹살 땡기네. 샴푸를 묻힌 다음 선풍기 망을 닦아내면 구석구석 먼지가 깔끔히 제거됩니다. 선풍기 날도 똑같이 닦은 다음 하루 정도 말려주면 끝입니다.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청소하기 번거로우시죠? 선풍기에 먼지가 생기는 건 날개와 공기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먼지가 묻는 것인데 이 린스를 선풍기 망과 날에 발라주면 코팅 효과로 정전기 발생이 적어 먼지가 덜 생깁니다. 린스까지 잘 발라줬다면 다시 원래처럼 조립하면 깨끗하고 향기로운 선풍기가 됩니다. 선풍기 청소할 땐 린스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 댓글 이벤트 진행 중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